경찰차가 지나가고 곧이어 또 다른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상습 시위를 하던 남성은 빨리 지나가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연금 수령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려고 대통령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진입을 막자 남성은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이를 제압하던 202 경비단 소속 두 경찰관이 복부와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